동탄역에서도 16억 나올 수 있는 금액대다. 왜 유독 동탄역 롯데캐슬만큼 지금 정고점을 계속 찍어가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적당성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셔야만 한다. 지금 이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GTX 개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657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동탄역의 롯데캐슬 34평형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GTX 발표 나고 나서 전망은 어떤가요? 앞으로 동탄역 주변 전부 좋아지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TX에 대한 개발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동탄지역의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지만 저는 반대로 지금 전망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구독자님의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셔야만 한다라는 답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지 뒤에 판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탄역 바로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롯데백화점과 동탄역과 연결되어 있는 롯데캐슬 가장 대장주 아파트 84타입의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대장주 역할로 이 대장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고 좋아질 지역이다. 다만 제가 매도를 추천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텐데 뒤에 함께 언급해 드릴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 바로 뒤편에 동탄역 10억 더샵 센트럴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 아파트의 시세를 알아야지만 동탄역의 롯데캐슬 아파트의 시세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언급해서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탄역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고점을 확인해 봤더니 전고점이 얼마까지 상승이 되었었냐면 16억 2천이 찍혔습니다. 16억 2천. 자, 그러면 이 전고점이 정상적 전고점인지 우리가 알려면 예상 전고점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꾸준히 해드려 왔었죠. 자, 근데 이 아파트의 예상 전고점을 알기 위해선 이 아파트와 바로 인접되어 있는 그리고 입주하기 이전까지 대장주 역할을 했던 아파트인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를 조사해야만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롯데캐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에 입주했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022년으로 하락 주기로 넘어가면서 단 한 건의 거래 빼고는 거래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3년 상반기 때까지도 거래 자체가 없다가 23년 6월 이후부터 거래가 간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거래 자체가 거의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얼마만큼 상승될지 아무도 예상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예상 전고점을 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상 전고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 이전의 대장주였던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의 예상 전고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아파트 우선적으로 30평대가 있습니다. 34평이 있는데 이 34평 전용 면적 기준에서 84타입입니다. 이 아파트 예상 전고점 우선적으로 전고점이 얼마까지 상승이 됐냐면 전고점이 약 14억 8천까지 상승했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때 제가 예상 전고점을 산출해 본 결과 예상 전고점은 14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1억 정도 가까운 거품이 좀 껴져 있는 상태에서 상승된 아파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평수 더 높은 평형대가 있습니다. 38평형이 있습니다. 38평형 전용 면적 97타입입니다. 97타입. 이 아파트의 전고점을 확인해 봤더니 전고점이 16억 3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전고점도 산출해 본 결과 예상 전고점도 마찬가지 16억 3천 그대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지금
38평 기준에선 정상적으로 상승된 아파트다. 자, 어떻게 지금 이 동탄 쪽 일대에서 16억이 나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정고점은 대장주에 있는 아파트의 상승률만큼 모든 전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함께 상승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동탄 지역에서도 16억 나올 수 있는 금액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자, 근데 이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는 연식이 2021년식이고 그리고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는 2015년식입니다. 그래서 연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84타일 기준에서 비교한다면 더샵보다는 좀 높게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따라서 저는 한 평수 큰 38평의 금액대와 동일한 금액을 형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샵 센트럴시티의 38평의 전고점과 동일한 전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따라서 예상 전고점은 약 16억 초반으로 예상이 돼 보입니다. 이거는 상승률을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축된 연식이 2021년 하반기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에 대다수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전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으로 넘어가서 하락 주기로 넘어가서 집값이 계속 하락했었죠. 따라서 이 아파트는 거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상 전고점을 아파트 상승률로 대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전 대장주였던 아파트의 상승률을 대입해서 예상 전고점을 산출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예상 전고점과 전고점이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16억 2천에 매수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그 분은 완전히 꼭지에 사신 거다. 꼭지에. 그리고 지금 현재 매매 시세를 보아하니 매매 시세가 뭐 저층 같은 경우에 15억 8천 정도 나와 있고 대다수 16억 이상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누군가가 요 16억이 넘어가는 금액에 매수를 하신다면 그분은 거의 꼭대기에 매수하시는 겁니다. 자, GTX에 대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금 집값 상승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시세가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왜 유독 동탄역 롯데캐슬만큼 지금 전고점을 계속 찍어가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이 아파트는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거래 자체가 없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타 아파트에 비해서 전고점이라는 금액이 갱신되지 못했던 겁니다. 따라서 전고점이 없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심리적 저항 금액이 없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전고점을 모르다 보니 지속적으로 일단 개발 이슈로 인해서 전고점이 계속 갱신되면서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16억 2천까지 찍혀있는 상황에서 이게 금액이 2023년 10월에 찍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15억대 거래가 나온다면, 근데 지금 15억대 거래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고점이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요 금액이 이제 심리적 저항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클 거다. 자, 매수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친다라고 쳐도 매도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리고 이 아파트를 보유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적당하게 우리가 매도를 하시고 차익 실현을 하셔야지만 자산 증식으로 갈 수 있는 구조적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구독자님 만약에 이걸 매도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는 시기에 약 11억 12억대까지 재차 또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분만 좋았다가 기분만 다시 나빠질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고 또 시간은 시간대로 계속 소비하고, 그죠? 그래서 자산은 자산대로 증식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가격만 눌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의 적당성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셔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큰 이슈가 또 부각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반드시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시고 상급지 이동을 하셔야만 하겠죠. 자, 당연히 동탄 지역 일대로만 우리가 한정돼서 아파트를 본다면 대장주 아파트를 보유하셔야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수단 그리고 좋은 전략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와 비교할 만한
또 다른 상급 지역 일대 아파트 가격대를 한번 보게 되면 우선 가장 우리 지역보다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광교 지역 일대가 있습니다. 광교에서도 가장 대장 아파트인 중흥 S클래스가 있습니다. 중흥 S클래스. 자, 이 아파트 84타입 기준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이 아파트 정고점이 얼만큼 찍혔냐? 정고점 약 18억까지 찍혔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매시세는 얼마 정도 형성이 되었냐면 약 15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정고점 대비 지금 현재 시세를 보게 되면 약 83% 수준까지 상승된 아파트죠. 요 정도밖에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한 아파트다. 우리 아파트는 약 100%까지 상승된 상황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광교를 지나 분당을 지나 위례를 지나 좀 더 올라가면 어디죠? 송파 지역이 있습니다. 송파. 자, 송파 지역 일대, 문정동 지역 일대에 문정역 바로 인근에 파크 하비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10년 정도 된 아파트죠.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 84타입 기준에서 바라보면 이 아파트 정고점 18억대까지 찍었지만 원래 예상 정고점 약 19억까지 상승돼야 할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형성되냐? 매매 시세 약 14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고점 대비 76% 수준밖에 상승되지 못했다. 무조건 잡아야죠, 지금. 아니, 지금 동탄의 가장 대장주 아파트와 송파의 파크 하비오 아파트와 어떻게 비교 자체가 됩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76%밖에 상승되지 못한 저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아파트다. 만약에 또 신축을 보게 된다면, 신축. 마포 지역 일대 신촌 그랑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신촌 그랑자이 똑같이 84타입 기준에서 보면 이 아파트 전고점 약 20억까지 상승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예상 전고점 21억 정도까지 원래 상승돼야 할 아파트인데 주변에 입주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대로 상승이 되지 못한 아파트죠.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되냐? 시세가 16억대입니다. 시세 16억. 그러면 지금 현재 정고점 대비 얼마만큼 상승된 수치입니까? 76% 상승된 수치다. 우리보다 훨씬 더 상급 지역 일대인 서울 지역 일대 눈여겨봐야죠.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지금 GTX에 대한 개발 이슈 일자리가 있는 그런 지역 일대의 대장주 아파트를 보유하면 뭐합니까? 모든 수요는 지금 서울을 원하고 모든 수요는 대장지역 일대를 원하는데 넘어가야죠. 지금 꼭대기에 왔을 때 매도하시고 왜 이거를 전망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뭐 전망 당연히 장기적으로 본다면 좋아질 지역이죠. 이미 제가 2022년도부터 누차 계속 부동산 전망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24년 상반기에 반드시 GTX에 대한 개발 이슈에 부각되면서 GTX 주변 지역 일대 아파트들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때 우리는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죠. 왜 이거를 전망이 있으니 전망이 좋으니 더 끌고 가야 되겠다. 왜 반대로 움직이십니까? 자, 지금 이 아파트 전세 시세가 얼마 정도 하냐면 전세가 6억 정도 합니다. 6억. 만약에 지금 제가 정확한 자산 현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만약에 대출이 조금 일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신다면 저는 매도하시고 전세 6억에 그냥 들어가셔서 똑같은 아파트 전세 6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송파 지역 한 채에 살 수 있네요. 지금. 그죠? 자, 이 아파트 만약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직장이 나는 동탄에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으로 나는 아예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본인 그냥 전세 6억에 사셨던데 그냥 계속 거주하시고 전세 끼고 일단 한 채 매매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투자금 얼마 들어가냐면 투자금 7억 들어갑니다. 광교 지역 일대 중흥 S클래스
그리고 송파 파카비오 지금 투자금 얼마 들어가냐면 6억 들어갑니다. 6억. 신촌 그랑자에 지금 투자금 7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충분히 송파 한채살수 있네요. 지금 저가 매매 하면서 저가 매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대출 상환하시면 되잖아요. 나머지 자금은. 대출 상환.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난 대출이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월세 가시면 되죠, 월세. 지금 해당 거주하고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 월세 얼마 정도 하냐면, 보증금 3억에 약 80만 원 정도 합니다. 80만 원. 80에서 90만 원 정도. 여기에 플러스 송파와 그리고 마포 총두 채를 살 수가 있네요. 명의서로 분산시키면서 또는 공동명의 두 채를 돌리면서 두채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월세 거주하시면서. 지금 이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GTX 개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그럼 전망이 좋다라고 한다면 계속 나는 실거주하면서 GTX가 개통이 되고 또 주변에 여러 교통 편의가 더 확충이 될 때까지 나는 계속 끌고 가겠다. 엄청난 양극화가 발생이 된다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의 주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는 시기가 이제 멀지 않아서 나중에 또 찾아올 거다. 그러면 이 아파트 16억까지 올라간 이 아파트 결국엔 다시 11억, 12억대까지 하락할 텐데, 나중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이 꼭지까지 와 있을 때 반드시 매도 타이밍 잡아주셔야 된다. 자, 따라서 지금 아마 16억대 거래하신 분들 저한테 상담받으신 분딱한분 계십니다. 꼭지에 매도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다시 한번 재차 다시 부동산 상담 받으시면서 대면 상담 받으셔서 지금 제가 정확한 자산 현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에 따라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 계획대로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계획대로. 남들과 똑같이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리고 무의미한 계획을 세우시지 마시고 정확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에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지금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매도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후회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